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뚝심과 고집으로 지켜낸 맛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설의 맛. 얼큰한 국물을 머금은 차돌박이와 신선한 버섯의 환상 하모니. 언제 먹어도 배신하지 않을 그 맛. 영롱한 선홍빛 차돌박이가 시선을 강탈하며 버글버글 행복이 함께 익어가는 순간. 고기는 거들 뿐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 버섯들의 향연이 지금 펼쳐집니다. 아이러니란 차돌버섯 전골 나와주세요. 오늘 찾은 곳은 전라북도 전주. 맛의 고장답게 손님들 행렬 끊이질 않는데요. 한 25년 단골입니다. 생겼을 때부터 왔으니까 한 30년 단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조그마한 나무 하나 심은 것 같은데 그거 벌써 이렇게 컸네요. 감나무가. 아,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골들 역사도 깊은 이곳은 여기도 만석 저기도 만석. 전설의 맛집이 확실한가 본데요. 우와. 전골 4인분 주세요. 전골 나왔습니다. 와. 오늘의 주인공 등장. 감사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느타리. 있죠. 향기로운 표고버섯. 아삭아삭행이. 쫄깃쫄깃한 새순이. 어제도 먹었어요. 쫀득쫀득한 목이버섯. 오들오들한 양송이버섯. 그래서 이 여섯 개의 버섯은 어디를 가도 있어요. 그럼요. 신선한 걸 가장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게 맛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는 철칙을 갖고 하죠. 여기는 음식이 깔끔하고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음식이. 9개월이 좋잖아요. 첫째, 먹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느타리 버섯 이렇게 하나 놓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한 입에 삼합을 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찐 단골이 먹는 방법. 기분이 좋아요. 전골은 뜨끈뜨끈할 때 바로 건져 먹어야 제맛이죠. 사계절 보양식이 따로 없답니다. 아, 맛있어요. 국물이 끝내줘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거 먹어야 돼요. 맨날 고기만 먹거든요. 이제 건강하다고 하면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여기는 건강하면서 맛까지 동시에 잡은. 버섯이 뭐 이렇게 막 특이하지 않아도 신선도 좋은 재료를 이렇게 쓴다는 걸 아니까. 저는 여기 오약 한 대접 먹으러 옵니다. 힘이 불끈 솟는 한 그릇.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 온 가족 총 출동하는 맛집이랍니다. 부모님하고 저희하고 아기들까지 3대가 같이 즐겨 찾는 식당이에요. 이게 임신해서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먹고 또 입덧도 많이 괜찮아지고 또 예쁜 딸을 3명이나 낳아서 아이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저희 애들하고만 왔죠. 이제 식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와요. 오랜 시간 손님들 곁을 지키며 그 맛을 유지했기에 전국 100대 음식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장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님들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순이 김순이에요. 버섯 전골에 30년 세월을 바친 전설입니다. 버섯 좀 보여주세요. 버섯 따르세요. 제일 중요한 메인 재료 버섯부터 봐야겠죠? 차돌 버섯 전골이기 때문에 버섯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 엄청 좋아 보여 버섯이. 와, 사장님 버섯 진짜 많네요. 네, 오늘 사용할 거예요. 이게 오늘 새벽에 다 들어온 건데 그날 들어와서 그날 다 소진을 하기 때문에 거의 보관을 할 필요는 없어요. 신선도가 떨어지는 버섯은 절대 취급 불가. 표고,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팽이, 모기까지 각양각색 근실한 6가지 버섯을 매일 새벽 농장에서 딱 하루 쓸 양만 받아 먹기 좋게 손질한 후 냉장 보관에 당일 소진한다고요.
버섯도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맛있게 먹는 꿀팁이 있답니다. 가장 먼저 드셔야 할 것이 이제 팽이버섯. 팽이는 바로 건져서 가장 먼저 먹는 아삭한 그 맛으로 드시면 가장 맛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나 이런 양송이 같은 경우는 맛이 배이지 않아요. 그래서 국물과 같이 떠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 그리고 이제 이 느타리 버섯인데 국물이 잘 배요, 바로. 새송이 표고는 가장 나중에 좀 향이 우러난 다음에 이렇게 국물 맛이 배어가지고 쫄깃한 맛이 나요. 버섯은 제각각 식감이 달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이번엔 전골을 빛내주는 또 다른 조연. 고기 확인 들어갑니다. 한우 차돌박이만 취급한다는 주인장. 한우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한우 비싸잖아요. 저희는 조육바가 직접 정육 허가를 내서 다른 유통 과정 안 거치고 직접 가져오니까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아까도 제가 음식 하는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우가 가장 신선하고 맛있어요. 담백한 버섯 동물에다가 진한 차돌박이. 그 찐입니다, 찐. 풍미가 제대로인 거. 차돌박이라. 자, 그럼 출격 준비 들어갑니다. 제1단계, 숙주, 당면, 양념을 탄탄하게 깔아주고. 제2단계, 싱싱한 버섯 6종을 아낌없이 푸짐하게 넣어준다. 아, 진짜 많이 넣으시는데요. 대파 고명 살짝. 전설의 비법을 담은 깊은 맛의 육수를 넣어 적적히 적셔주고. 마지막 3단계, 차돌 청경채를 푹신푹신 예쁘게 덮어주세요. 아, 진짜 맛있겠네요. 진짜 재료 국물까지 오, 제대로입니다. 너 무한으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끊임없이 들어가죠. 버섯을 진짜 푸짐하게 드네요. 먹어도 먹어도 버섯이 계속 나와. 버섯이 버섯이. 아우, 왜 차돌이 쫙 감기는 이 맛. 아. 버섯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서 우리도 맛있게 먹자. 보기만 해도 감칠맛이 느껴지는 국물. 이러니 건더기 다 먹은 후에도 국물을 먹고 또 먹는답니다. 짜거나 장적이거나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순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야채들과 어우러져서 그런지 맛이 더 담백하고 깔끔해요. 올해 정말 좋은 육수를 우려낸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나요. 이구동성으로 담백함이 매력이라는데요. 비법의 스멜이 풍기는 가운데 단골 손님들의 의견은? 국물에 기름이 뜨지 않기 때문에 채소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채소 고기 맛은 나는데 느끼하고 그런 맛은 없어요. 채소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나와요. 이거 완전한 채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 담백한 국물 맛의 비밀은 채소 국물일까요? 고기 국물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자, 가스겨루 사 일단 채소? 주인장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이 육수 안엔 무엇이? 정답은 바로 3시간 동안 푹 끓인 고기 육수였습니다. 한우 앞다리 살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담백한 그 깔끔한 맛을 저는 원하기 때문에 앞다리살은 아무래도 지방이 좀 적고 고기 향이 진해서 육수를 내면 담백한 맛이 가장 적당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고기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채소처럼 느껴질 정도로 깔끔해지나요? 저희가 고기를 넣어도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뭘까요? 전설답게 역시나 비장의 비법이 있나 본데요. 수시로 육수를 살피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주인장. 어라? 그런데 비법이 뭔가 부족하다 부족해. 진짜 고기만 들어간 걸까요? 아니, 근데 국물이 그렇게 담백해 보이지는 않은데요? 피디님 뭐가 이렇게 급해요. 이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저 국물 끓이는 거 3시간 기다렸는데. 진짜를 드시려면은 3시간이 아니라 더 기다리셔야 돼. 아이고. 이때 아예 불을 꺼버리는 주인장. 응?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의 미학. 그렇게 약 10시간가량 지났을 무렵 두 얼굴을 보여주는 육수. 육수 끓이고 난 식히니까 기름이 다 녹아나서 지금 얼은 거거든요. 아무리 앞다리살이라고 해도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그렇군요. 소기름을 모두 제거해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난답니다. 와. 그런데 사장님,
또 들어봐요?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 육수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 야채 같은 거 넣고 해야 감칠맛도 나고 이제 깊은 맛도 나고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듯 인생을 예견할 수는 없는 법. 이만큼 자리 잡기까지 힘들고 슬픈 일도 참 많았답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야채 장수를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버섯을 무조건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귀했어요. 근데 그 귀한 버섯을 가지고 전문점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다 말렸어요. 안 될 거라고. 그전엔 여기가 완전히 허허벌판이에요. 저희가 여기다 이제 집을 지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유 젊은 사람들 생각이 없구만 어디서 누가 밥을 먹으러 와. 제 나름대로 버섯만 가지고 맛을 낼 수 있는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야심차게 시작한 메뉴로 손님들의 인정을 받아가던 어느 날 이제 빚도 다 갚고 이제 한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건강도 돌아보고 했는데 남편이 그때 대장암이었어요.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도 결국에 이제 여행을 떠나셨는데 그때 저는 더 느껴지더라고. 아 진짜 책임감을 갖고 해야겠구나. 그 뒤로는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감나무 한 그루. 저희 오픈하면서 저희 남편이 심었어요. 세상살이 고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늘 곁을 지켜준답니다. 가을에는 감이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 앞에서 이걸 보면은 좀 든든한 꼭 남편이 지켜주는 당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식당. 주인장에겐 귀한 보물이기에 음식 하나하나에 더욱 진심이라는데요. 이렇게 손님들의 신임을 가득 얻은 데는 차돌버섯 전골뿐만 아니라 밑반찬 하나하나까지 정성을 가득 담았기 때문이랍니다. 손님들이 저희 집 와서 이렇게 드시면은 대접받는 느낌을 드는데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자부심도 있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맛있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는데요. 타고난 손맛에 정성과 열정까지 더해지니 손님들 입맛과 마음 사로잡을 수밖에요. 처음에 30년 전은 네 가지를 시작을 했는데 좋아하신 거 하나하나 누르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8가지가 됐더라고요. 좀 피곤해도 우리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고집을 했죠. 아, 반찬 하나하나가 정갈하고 또 깔끔해 보여요. 아, 다 메인조리 같습니다. 완전 제 취향 저격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맛있어 보여요. 진짜 맛있어요. 입안 가득 번지는 버섯의 풍미. 맛있어. 이 맛이야, 이 맛. 반찬 하나하나도 요리가 정성이 느껴지고 반찬이 다양하고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깔끔하고. 깔끔하게 비운 한상. 와, 싹쓸이를 하셨네요, 싹쓸이를.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 건강한 음식을 저 말고도 우리 딸들도 먹을 수 있도록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화이팅! 손님들 많으면 막 가슴이 설레요. 남들이 행복하게 먹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여기만큼은 내 삶의 뿌리고 내가 건강에 허락하는 나는 가지고 갈 거다. 주인장의 한결같은 마음과 노력으로 30년 전통을 이어온 뚝심의 맛. 백년가게로 오랫동안 남아주세요.